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밭 거름이 됐을 거야. 밀라노 수제 양복장인 브랄로가 만든 진짜 미친 것 같아.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.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언가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겁니까? 그게 내 운명이니까. 네 뭐가 되겠는 거야. 손가락에 힘도 안 들어가니까. 난 반드시 이 건물을 되찾을 거고 니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.